이제 녹화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그 현재 그 대면 온라인 대면 수업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화면이 그대로 여러분 보는 그 모바일 폰에 보는 그 화면 그대로가 교실의 프로젝터 스크린에 나갔다. 이렇게 앉아서 학생들 앞에 놓고 앞에 이렇게 놓고서 이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수업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봤다가 파워포인트 가서 이제 쓰려고 하면은 뭐 다음 장 이렇게 이제 넘기는 거죠. 이렇게 넘기 수업도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펜을 하나 정하겠습니다. 펜을 정해서 펜을 이렇게 온라인 스튜디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교탁으로 할수 있는 거죠. 교탁으로도 해서 수업을 한다. 선생님은 PPT만 보면서 수업을 해도 되고 학생들을 보면서 할 때는 이렇게 학생을 보면서 좀 커지는 거죠. 계속 말씀하시면 이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자동으로 되는 그런 이제 전자동화 방송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그 줌으로 좀 이렇게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이제 줌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 뭐 이제 방송을 조금 레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원래 계획은 이제 줌으로 인터랙션 하면서 보이려고 했는데 뭐 그것은 이제 꼭 그렇게 누가 들을 거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새로운 강의 방식 줌과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이것을 넣는데 노트북에서 가상 교실 선생님이 강의하러 교실에 가잖아요. 교실에 가지 않고 이제 이런 그 아이스튜디오 공간에 와서 하면 되는 거죠.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그린 스크린이 있는 지금 이제 여기죠. 이렇게 아이스튜디오가 있는 컴퓨터가 있는 곳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공간이 된다. 그럼 그 공간에 와서 학생을 만난다. 그 공간, 즉 줌으로 하든 페이스북으로 하든 학생들이 오면 거기에 만나서 거기서 이제 수업이 가능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환경. 그것이 교실. 그 끝나면 다시 그 강의를 이제 LMS나 클라우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학생 다시 보게 된다. 학생들은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가면 다시 볼수 있다. 페이스북에 가면 다시 볼수 있다.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수업을 하러 교실에 가던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아이스튜디오에 간다. 이렇게 보고 교실에서 원격지까지 하는 방송은 줌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다. 동시에 할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그 처음에 한 것처럼 이렇게 그 디지털 강의 클라우드의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교실이라는 그 오프라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던 공간을 그것을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고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교실 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교실에서만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냐면 토론, 토의, 디스커션, 질의의 응답이 이거죠. 선생님하고 같이 토의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나누는 소위 그 공간 정말 선생님 만나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는데 뭐 대학교 같은 경우 일주일에 3학점이 3시간이잖아요. 3시간 동안 선생님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 못 보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주제로 모인 학생들이 서로 토의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가자. 왜냐하면 토의라는 것이 자기가 발표도 하고 자기가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긴장되고 긴장이라기보다도 집중하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 강의를 그 3시간 동안 3학점을 듣는다. 계속해서 그 수업을 3학점 동안 팔로우업 할수 있는 사람이 몇명 되는가? 뭐 물론 있죠. 다 미리 알고 오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수업에서 예스폭스를 잘했을 때 끝까지 팔로우업이 되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 나가는 스피드를 캐치업하기가 딴 생각이 조금만 하면 로스트 하니까. 그러니까 이 라이브 방송이 어렵듯이 이 방송국에서도 라이브는 뭐 8시 뉴스, 9시 뉴스 외에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라이브로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준비하고 하루 종일 정말 타이트하게 결제 맞고 준비하고 자막 만들고 컨텐츠 만들고 발표 내용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읽는 겁니다.
이것이 그 방송이라는 그 사이 소위 그 아주 완벽해야 되는 방송, 종편 방송 같은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아, 뉴스를 게더링하고 연합뉴스에서 받아오고 또 전 세계 뉴스를 잡아서 그 시간별로 온라인해서 정말 15분, 20분 동안에 15초, 15초씩 나누어서 정확히 해서 자막까지 다 만들어 딱 나가는 라이브 방송은 정말 숨막히게 준비하는 것인데, 교실에서 라이브로 그 3시간 단 수업을 한다. 이것은 정말 숨막히는 거죠. 그 수업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학생들이 집중하고 뭐 30명의 학생이 되면 3시간이면 100시간이죠. 선생님 3시간 강의를 하지만 30명의 학생은 3시간에 그걸 누적해 보면 100시간의 그 knowledge transfer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그 내용,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 방송으로 보면 라이브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이 또 학생들이 미리 잘 준비해서 와서 그 시간을 그 아주 소중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강의 듣는 것이 두세 시간 집중해 듣는다, 이건 무척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아직 열심히 공부를 안 했지만 또 공부를 못한 사람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교수님들 강의, 좋아하던 교수님들 강의 같은 걸 보면 거의 수업 시간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실, 클래스, 학점, 이거는 뭐 대학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학교 초중고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업을 그 마일스톤 언제까지 어디 가서 시험 보고 채점하고 그걸 참여하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코스를 들었다, 그 과정을 갈 수밖에 없고 가게 되고 선생님이 끌어주니까 가게 되는데, 이제 정말 거기서 수업을 이해하는 시간의 그 중요성은 얼마나 될까를 보면 어쩌면은 그 강의는 사실은 그렇게 그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철저히 개인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교실에 칠판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하면서 실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그것이 이렇게 선생님 모습이 크게 되니까, 이제 저는 선생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중요하지만 뭐 자료 사실 잘 안 봅니다. 자료도 이렇게 뭐 강연장에 가서 보이고 하고 하지만 그 자료는 느낌이고 그 강사의 그 설명의 주제죠. 이렇게 스케줄이 돼서 이렇게 보면서 이 슬라이드를 보고 이 설명, 저 슬라이드에서 설명인데, 이제 그것에 스케줄링의 의미가 있지 하나하나 줄 읽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이제 자료를 뭐 그렇게 열 줄 이상 하지 말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스튜디오 200,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다림에서의 가장 단순한 버전 200은 원스톱, 그냥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된다. 원스톱으로 수업 된다. 온라인 스튜디오다. 온라인 교실이다. 그것은 선생님이 아이스튜디오에 있는 그린 스크린이 있는 곳에 오면 거기가 교실이다. 교실이 어디냐? 줌으로 나가는 비대면 전 세계에 연결된 곳이 교실이고, 뭐 페이스북, 유튜브 나가는 전 세계가 교실이고, 거기에 학생들은 어느 곳에나 있다. 더 나아가서 그 시간에 듣지 않는 학생도 다시 들을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한 교실이 된다. 아, 이렇게 보면 교실의 개념은 이제 그 강의가 우리가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해 들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픈 콜스웨어라고 얘기하는 이제 MOOC 강의들처럼 그 교실이 클라우드상에 올라간다. 저는 그것을 교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장치, 오늘 보이고 있는 이 장치, 저걸 가지고 지금 저는 제 방에서 똑같이 그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교실, 여기 노트북이 있고 세 개의 스크린이 있고 앞에 두 개의 프로젝터가 있어서 여기 줌을 키운 것입니다. 줌을 키우고 이렇게 나가는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만드는 교실의 장치, 그리고 다시 파워포인트를 보일 때 스위칭이 된다. 여기 안에서 줌의 화면을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있는 환경도 보여주고 또 이런 카메라도 보이는 이 스위칭,
또 그 참고로 이 화면 2에는 저희 회사 이름을 보이거나 뭐 줌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복합적인 여러 칠판을 선생님과 선생님 쓸 수 있는 칠판으로 주는 가상 칠판, 가상 교실에 와서 그 교실에서 칠판을 가지고 수업한다. 가상 교실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스튜디오 느낌이 나게끔 회사한다 그러면 뭐 이런 이제 벽에다가 이런 이제 칠판을 갖다가 설치해주고 이렇게 설치해주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칠판을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서 뭐 스튜디오처럼 한다. 이런 툴을 다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튜디오는 첫 단계 선생님별로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정말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 멋있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거기에 카메라 액션, 이런 카메라 액션과 이런 카메라. 지금 아이스튜디오 200에서는 선생님이 큰 화면 또 자료가 큰 화면이 두 개씩 있는 거죠. 선생님 큰 화면은 이런 장면하고 이런 장면이 두 개가 이제 자동 절환이 되고 자료가 큰 화면, 만약에 우리가 이 자료를 여기다 놓았다면 자료가 큰 화면으로 가면 그 자료 큰 화면에서 이 화면과 또 이 화면이 있는 거죠. 이 두 개 화면이 있어서 그 자료를 크게 해서 볼 경우, 화면 쉐어링을 크게 하는 경우와 또 선생님과 자료가 크게 나오는 경우 그 경우와 또 선생님 얼굴이 아주 집중돼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쳐다봐 할 때 선생님 큰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선생님의 그 크기가 이렇게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커서 실제 카메라가 아니고 가짜 카메라인데 커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프로젝터에 실제 선생님은 이제 20cm, 30cm였다면 저쪽 프로젝터 화면은 뭐 한 50cm, 60cm로 크게 돼서 선생님이 프로젝터에서 전 교실 학생들을 눈이 마주치면서 보는 아이 컨택이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새로운 강의 장치다. 우리가 그 스마트 시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강의를 하는 스마트 시대가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 이 아이스튜디오의 방식이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데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교탁으로도 해서 교실에 쓸 수 있는 장치다 이런 거고 여기 있는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큰 경우와 선생님 작은 경우 선생님 볼 때가 자료 이 교실이죠. 이 교실에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과 자료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아이스 교실이다. 줌으로 이게 나가니까 줌 미팅이 줌 교실이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크로마키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없어도 뭐 스위처 믹서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AR 믹서 기술이라고 저희가 전에 특허도 내고 한 방식인데 스튜디오 같지만은 AI죠. 이때 이 배경과 맞게 이 그림을 다 만들 수 있게 해줘가지고 마치 실제 스튜디오인데 어그멘티 리얼리티 현장과 배경을 맞춰서 실제 현장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 이것이 이제 AR 스튜디오 모드라고. 이걸 VR 스튜디오 모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그 가상 칠판에 여기 다양한 거를 보일 수 있는 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들 미리 그린 픽처, 라이브 카메라, 스크린들을 이렇게 해놓고 누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 그 직원이기도 하고 우리 박 부장이 들어왔는데 잠시 이제 일요일날 밤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들어오면 이제 이게 화상회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편하게 되는데 이 우리 그 박 부장이 지금 우리 박 부장 트윈을 지금 안고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Hello, how are you?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게 줌이라는 걸 한번 보일 수 있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이쁜 그 여기 두 명이 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헬로 얘기해봐. 아치 보고 싶지? 소리 들려? 이렇게 우리가 이쁘게 해봐.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여기에 있어서 이 화면을 우리가 이제 이쪽에다 놓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쪽에는 파워포인트를 또 놓고서 수업을 해도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화면을 만약 우리가 방송국에 있는 스위처로 하려고 그러면 매우 어렵습니다. 뭐 한번 여러분들이 그 방송 스위처 비싼 뭐 한 12mm, 12mm나 뭐 8mm 같은 믹서 앤 이펙트 장비를 놓고 막 큰 버튼이 많잖아요. 뭐 여러 버튼들이 인풋을 다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위처 믹서를 써서 또 3D 이펙트라는 장비를 써서 이런 장면 한두 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도 만들기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이런 장비가 지금 ISO 200은 기존의 방송국에 쓰는 보수적인 장비들을 가지고 뭐 제가 감히 보수적인 장비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이렇게 그 포인트를 옮겨서 보면은 뭐 이 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교탁에다가 이제 모니터를 조금 더 많이 달아서 여기서처럼 이제 좀 많이 다른 거죠. 이 교탁에 달아서 강의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또 이 저처럼 이제 방이 아니고 조그만 공간에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함으로써 교실이 이제 변화가 된다. 교실이라는 공간은 만났으니까 강의를 듣는 그 앉아서 강의를 듣는 공간이 아니라 만나서 토의하는 공간. 플립 러닝. 우리가 플립 러닝 한때 뭐 굉장한 인트레스트를 끌었죠. 플립 러닝 교육의 혁신 뭐 바람이 막 엄청 불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한 5, 6년 전 됐나요? 한 10여 년 벌써 됐나요? 그 사실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 플립 러닝에 대한 내용은 뭐 국가 시책으로 갈 정도로 중요한 교육의 센세이션처럼 그 철학적인 의미에서 바뀌었지만 왜 플립 러닝이 우리가 생활화되지 않고 미국에서 5% 이상을 하지 못했느냐? 바로 이 동영상으로 보고 학교 와서 토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 사실은 동영상 제작이 굉장히 어려운 버틀렉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감히 아이스튜디오는 동영상 강의 제작이 실제 수업보다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실제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하거나 여러분 컴퓨터를 가지고 오면 무료 버전도 있으니까 설치해서 정말 써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챌린지, 선생님이 강의 제작이 전혀 어렵지 않다. 두 번째, 그 강의가 어떤 방송국에 가서 찍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세 번째, 이 강의를 보는 비디오가 교실에 가서 듣는 수업보다 못하지 않다. 라면 정말로 그 비디오, 그냥 편하게 선생님이 강의한 비디오가 이 학생들이 교실에 가서 듣는 것보다 더 낫다면 더 나아가서는 라이브로 지금 제가 수업을 하듯이 이렇게 라이브로 수업하는 것이 교실 가서 수업을 라이브로 듣는 것보다 낫다면 이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제가 이번에 해외에서도 몇 분에게 논문을 좀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는데 교육학적인 분석을 통하게 되면 이것이 만약 그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선생님이 수업하기가 더 좋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만든 동영상을 학생들이 볼 때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래서 교실에 들은 것보다 낫다면 그것은 커다란 의미의 그 교육 혁신 내지는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기 지금 이 화면에 설명하는 칠판 200년 교실 역사, 칠판을 쓰는 교실,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 회의실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그 교실의 역사가 200년 동안 칠판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여 년 세브란스 때부터 이렇게 사용되어졌다고 하는데 실제 뭐 아주 깊이 따지면 더 오래됐겠지만 그 구글에서 얘기하는 건 200년 전부터 됐고 초크라는 건 한 1845년부터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칠판을 지금 일로 바꾸는,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 칠판이 있는데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선생님 컸다 칠판이 작아졌다 하는 이 변화, 이것을 첫 특허를 낸 거죠. 제90 처음부터 그런 방식을 써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방송 기술을 적용한 강의 장치 특허를 96년에도 내고 94년도 내고 그랬는데,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요 방식, 가상 교실에 선생님과 학생이 봐야 되는 칠판 두 개의 오브젝티브가 있는 거죠. 그 두 개를 어떻게 컴바인해서 선생님의 제스처나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게 변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획기적으로 교육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소위 이 교실의 변화, 혁신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상 강의, 그 온라인 메타교실, 메타교실이라는 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줌으로 되는 화면도 같이 보이면서 또 파워포인트도 보이면서 자료도 보이면서 하는데, 이것이 줌으로는 비대면인 학생들, 또 우리 아이스 미트 같은 걸 통해서 다른 프로젝터에는 다른 교실이 보여서 교실이 이제는 강의를 하는 그 교실 학생과 비대면 줌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교실 이 보여지게 되고, 같은 요 강의가 다른 교실도 나오니까 교실과 교실 사이의 수업이 차별화가 없다. 또 교실에 있는 학생들 같이 질문하면서 그 교실의 느낌, 학생들이 같이 있을 때 교실의 느낌을 갖기 때문에 수업이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그 교육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보이는 이것은 그 메타 교실,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교실 프레젠테이션을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줌도 들어오고 또 이렇게 스크린에 여러 화상회의들로 교실들도 보이고 뭐 자유롭게 보이는 거죠. 이 벽이 전부 이제 스크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걸 쭉 하면서 아이월드 사실은 그때 등록을 해놨습니다. 아이월이라는 것은 모든 월이 이제 스크린이 된다고 본 거죠. 물론 그 다행히 아이월 이런 거는 이제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이 제너럴 네임이라서 안 돼서 저도 쓰고 스티브 잡스도 쓰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 어디 공항 같은 데 가면 아이스튜디오라고 많이 볼 겁니다. 그거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스마트폰 파는 그 샵이죠. 아이스튜디오가 애플에서 만든 아이스튜디오, 다리미 만든 아이스튜디오는 강의 장치, 방송을 포함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하는 강의 장치, 교실에서도 이걸로 강의하고 또 원격으로도 이걸로 하라, 하이브리드, 실내에서 강의, 실외에서 강의 이렇게 이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요 비디오는 조금 이제 재미있는 비디오인데, 이것은 이제 유명하신 선생님이죠. 참샘스쿨 선생님, 차 선생님이신가요? 하여튼 제가 하여튼 제가 한번 뵀었는데, 그 교육에 정말 아주 참신한 새로운 모델들을 제공하는데, 여기가 이제 코엑스에서 하는 그 발표장입니다. 조그만 모니터에다가 파워포인트 보이는데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워포인트의 내용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않아도 이제 말씀을 하니까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한번 여기 환경을 제가 이제 여기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은, 교사로 끊임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한번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할게요. 저는 김천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참샘스쿨 저기 옆에서 부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참샘스쿨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 강의를 이제 지금처럼 저렇게 여기서 나오는 선생님 강의하는 여기를 선생님과 자료를 다시 여기다 합성해서 가상에 보인 겁니다. 우리 아시죠? 똑같은 거죠. 잠깐 이제 비디오를 그날 찍은 걸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뭐 이거 비디오가 아닌가 보네. 이것은 이제 이건 비디오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한번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교사로 끊임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한번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참샘스쿨 강의를
라이브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그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포인터로 하는 걸 조금만 서로 했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때는 그냥 그 오퍼레이션 했습니다. 이렇게 눌러가면서 했는데 뭐 아주 초보적인 사람도 잘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선생님이 학생 쳐다보면 선생님 크게 하고 선생님이 이제 파워포인트 잘해보면 자료 크게 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걸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강의하는 교실을 지금 다림에서는 메타 교실 방식으로 새로운 상표 등록도 하고 기술도 해서 지금 첫 그 제품이 카이스트의 시설을 지금 하면서 약간 인테리어를 다시 또 좀 더 이쁘게 하고 뭐 그거 하면서 우 교수님께서 뭐 높으신 분들 뭐 장관님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테리어를 잘 하지는 않아서 그런지 이제 카이스트 직접 인테리어를 하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는 뭐 200, 300, 5000, 7000 다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정말 미래 교육센터로 될 수 있게끔 뭐 다림도 열심히 또 우 교수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경영대학원 이쪽에 또 뭐 서울예술대학교 뭐 지금 이제 연구소 애트리 같은 데도 이제 대규모로 이제 뭐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 프레젠테이션의 현장 학생들이 집에서 이제 아이폰이나 그 안드로이드 폰으로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그 수업을 듣는 거하고 교실에 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교실에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게 정말 좋은 거죠. 친구들 만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물론 선생님 만나는 거에 의미도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역시 학생 친구들 만나는 것이 저번에 EBS 방송 보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서 학교 간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선생님도 보게 돼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길 바랐는데 친구들 만나는 공간 이것이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만남의 공간에서 그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교실에 오면 강의는 이 동영상으로 보고 교실에 가면은 서로가 정말 진지한 토론 선생님이 딱 있는 순간 그 교실의 주제는 정해진 거죠. 그 선생님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실이 만들어져서 교실에 가면 극장같이 느껴진다. 교실에 갔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수업이 도서관 가서도 공부하듯이 교실에 가면은 그 분위기 열기가 있고 그 느낌이 있고 그런 수업이 되니까 학교에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그 강의실을 이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을 저는 이제 그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 강의가 이렇게 나가고 뭐 뒤에도 나가고 앞에 이게 실제 우리가 저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회 방을 이렇게 꾸몄죠. 꾸면서 프로젝트로 쭉 보이면서 다른 교실도 하고 왔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생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교실 학생도 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 교실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교실에 와 있는 걸 느껴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학생들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수업 교실을 만드는 이제 그 멀티퍼포스 메타 다양한 교실 다양한 환경이 엮여 있는 교실이 되고 이 그림 그대로를 우리가 저 메타버스에다 넣게 되면 이 강의 제가 하는 이런 강의가 메타버스에 나오게 되면 그것이 메타버스 교실이 될 수 있다. 메타버스에 하는 교실 수업은 아바타들이 가서 어느 교실에 가면 그 수업이 나오는 거니까 메타 교실이 있는 것이고 또 뭐 저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 저희가 이제 여기 보인 것처럼 다양하게 이 과거에는 이게 서버를 했죠. 아이스튜디오 하면 서버였죠. 서버를 해서 방송 스튜디오에 가서 이 촬영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소위 그 일반적인 방송 서버 그러니까 뭐 MBC에서 하는 날씨나 이런 것에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이 서버를 그 만드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것을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갖고 가서 운영을 했던 데에서 지금은 아예 여기 아나운서가 하면은 자동으로 생기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올해에 이제 저희가 만든 방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이
그 아이스튜디오가 강의 장치로 된 특허로 이제 그 2010년 이후에는 계속 그쪽으로 한 겁니다. 자동으로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쭉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교탁을 작년에 열심히 이제 교탁, 전자교탁, 스탠드 이런 걸 만들어서 모든 공간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스탠드를 이런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또 선생님들 그 연구실에 다 이거 넣어야 된다. 이거 쓰게 되면 그 공간은 이제 여러분 지식을 전 세계에 지금 제 방에서 이렇게 하듯이 펌핑할 수 있는 게 나온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리면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만들어서 지금 교실의 정보를 교실을 스마트폰 교실로 바꾸게 되고 이 스마트 클래스룸은 스마트폰에서 있는 클래스다. 결국 거기 선생님과 칠판과 가상교실, 증강교실이 있게 한다. 교실 일반 교실을 하더라도 증강교실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 다림의 이제 그 이제 노력이고 그것이 제 생각에도 거의 다 돼서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제품이 될 것 같다. 이미 작년에 한 100여 군데 뭐 초등학교서부터 뭐 대학 1위까지 국내에만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사랑을 받고 있고 조금만 트레이닝하면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이런 오토매틱 방식까지 들어가게 되면 정말 엄청난 양의 그 강의 컨텐츠가 세상에 펌핑아웃 될 것이다. 그래서 강의들은 클라우드상에 다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떤지 골라서 보면 되는 거고 그 구글링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스스로 공부하면서 또 자기에 맞는 질문을 선생님한테 하게 되면 선생님도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사람을 가르치면 그것이 100명, 1000명이 볼 수 있는 강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시대로 변화가 되어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서 교실이 클라우드상의 스마트 클래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그것이 저는 교실의 부활이다. 새로운 교실로 탄생하게 된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지금 오늘 의미는 이제 줌으로 하면서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되면서 녹화가 됐다. 이 녹화된 건 다시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겠지만은 이것이 이 간단한 게임 노트북에서 되고 거기다가 이제 앞에 화면들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라이브 수업이 되게 한 거죠.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 줌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제 방송이 나가고 있고 여기 파워포인트가 여기에 터치 스크린으로 펜으로 있고 여기 제 노트북에 지금 IC200이 들어있고 여기 페이스북 뭐 OBS 이런 제어가 되는 게 있어서 오늘은 댓글이 아무도 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을 실제로 입증하고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라이브로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데모하면서 이제 다림이 아주 쉬운 버전 200부터 또 카이스랑 같이 했던 200K 버전 더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200K 버전은 뭐 같은 건데 이제 세팅이나 이런 걸 좀 더 쉽게 해서 된 것인데 그 200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월 라이선스 월 사용료만 내면 쓸 수 있게도 하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새로운 클라우드 트랜스폼을 위한 교육의 변신, 교실의 변신, 강의의 변화 우리가 같이 웹 2.0 시절에 만든 정보는 지식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써지거나 타이핑돼서 만들어지는 한계가 있다.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보화는 참여 공유 개방의 플랫폼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것을 해서 만든 웹 2.0가 이제 지금 카이스트에서 e-learning 4.0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이 모든 사람의 지식을 잘 캐테고라이징해서 DB화해서 그것을 검색으로 찾아내게 만들게 되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시기가 됐다. 거기에 버틀넥이 됐던 강의 녹화 원격 강의 시스템은 지금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새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